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꽃화 시리즈의 세 번째, 안개꽃 메이커. 포근하게 감싸주는 안개꽃. 코랄 브라운 컬러로 따스하게 표현한 안개꽃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도포해준 뒤 두드려주세요. 얇게 한 겹 한 겹, 얼굴 중심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해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줄게요. 다음 컨실러로 다크서클과 잡티를 커버해줄게요. 피부톤에 맞게 섞어서 손으로 영역을 잡아준 뒤 퍼프로 고정시켜주세요. 스팟 부분은 내장된 팁으로 한 번 더 커버해줄게요. 다음 보송한 피부 표현을 위해 파우더 팩트를 브러쉬를 이용해 얼굴 전체적으로 두드리며 쓸어주세요. 오늘 처음 사용해봤는데 커버력이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발리네요. 양 조절은 필수! 브러쉬로 가볍게 사용해주거나 커버력이 필요할 때 사용해줘야 할 듯해요. 다음 쉐이딩의 첫 번째 컬러로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콧대와 눈썹, 입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세요. 다음 큰 브러쉬로 외곽을 넓은 영역으로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따뜻한 브라운 컬러를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을 채워줄게요. 눈썹까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베이스 컬러를 잡아주는 단계예요. 그리고 같은 컬러를 힘없는 브러쉬를 이용해 가볍게 눈두덩이와 언더 전체적으로 베이스 음영을 넣어주세요. 다음 헤어 컬러에 맞는 브라운의 브로우 제품으로 눈썹 모양을 맞춰 그려주세요. 이제 따뜻한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눈을 감싸주듯 앞뒤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다음 오늘 뷰러는 바짝 올라간 느낌이 아닌 가볍게만 컬링해줄게요. 다음 얇은 젤 라이너 펜슬을 이용해서 속눈썹 사이를 꼼꼼하게 메워주고 라인은 빼지 않고 눈 길이에 맞게만 그려줄게요. 그 다음 딥한 브라운 음영 섀도우를 이용해서 방금 그린 라인 위쪽으로 한 번 더 발라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섀도우를 이용해 라인을 연결해서 살짝만 빼서 그려줄게요. 다음 자연스러운 쉬머한 피치피치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가볍게 밝혀주고 가볍게 콧대와 턱 부분에 발라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해줄게요. 이제 속눈썹. 오늘은 좀 눈 뒤쪽으로 길게 아랫방향으로 붙여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준 뒤 브라운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컬링해주세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게요. 먼저 톤 다운된 피치 컬러를 이용해서 볼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연결되듯 발라주고 살구빛의 블러셔를 이용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눈 밑과 볼 앞쪽까지 넓게 발라주세요. 코도 가볍게 지나가주고 턱끝도 가볍게 지나가 은은하게 따뜻한 컬러가 어우러지도록 해줄게요. 눈썹 마스카라를 빼먹어서 아까 사용한 브라운 마스카라로 눈썹 결대로 발라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해주세요. 다음 코랄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매트 립스틱을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손으로 가볍게 톡톡 경계를 부드럽게 정리해주세요. 이제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 안개꽃 느낌이 물씬 나도록 네일아트에 사용하는 작은 생화꽃을 눈 밑에 속눈썹 풀을 이용해 콕콕 붙여주세요. 그럼 오늘 안개꽃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안개꽃의 꽃말은 사랑의 완성, 사랑의 성공. 안개꽃이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 언제나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포근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모두들 올 가을 겨울 행복한 사랑 하시기를 바랄게요.